3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뇌물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다섯 번째 검찰 조사. 이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먼저 신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청사에 들어선 차에서 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선 특유의 표정이나 여유로움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지정된 포토라인에선 이전 대통령은 잠시 머뭇거리다 미리 준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1월 17일 거침없는 어조로 적폐청산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는 성명을 발표할 때와는 분위기도 용어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섯 문장, 1분 14초간의 짧은 입장 발표. 이전 대통령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이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검찰 최정예인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송경호 특수 2부장이 맡았습니다. 조사 때 호칭은 대통령님, 조서엔 피의자라고 기록됩니다. 조서 작성은 이복현 특수이부 부부장이 맡았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다스나 도곡동 땅은 나와 관계없다는 등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질문지만 A4용지 120장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녹화에 동의한 만큼 진술을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뇌물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늘 생애 가장 길고도 곤혹스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들이 연이어 뇌물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나오는 이전 대통령 표현대로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전 대통령의 오늘 검찰 출석은 박전 대통령 출석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하는데 석대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 출석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앞입니다. 경찰 포토라인이 쳐진 가운데 취재진만 운집해 있을 뿐이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때와는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당시 박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택 앞에 몰려와 태극기를 흔들며 박 대통령님 힘내세요를 연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소닭보듯 무심한 눈길로 이전 대통령이 탄 차를 흘깃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고문이 열리고 이전 대통령이 탄 차가 나오자 1인 시위를 벌이던 시민이 이명박을 구속하라고 외친 게 오늘 이전 대통령 자택 앞에 울려 퍼진 유일한 외침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앞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혈세 도둑, 저축은행 사태 진상규명, 공무원 노조 부당해고 이런저런 손팻말을 들고 나온 사람들의 이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날리고 있을 뿐 지난해 3월 보수와 진보단체들이 팽팽히 맞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로 해가지고 자기 아내 명품 백 사주고 프락지 같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권에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유명 개그우먼이 마치 상갓집에라도 온것 마냥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확성기를 들고 외치는 모습. 이명박 전 대통령님, 다스는 누구 겁니까? 강민희 씨가 생각하기에 다스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MB 거라고 다들. 그런가 하면 아예 길바닥에 드러누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에 대한 희화와 그리고 참담함이 교차하는 검찰 앞 풍경. 손팻말도 사연도 각양각색. 하지만 바라보고 요구하는 건 한 가지 똑같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박근혜보다 100배 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통하는 정서는 분노입니다. 사면 없이 앞으로 영원히 그냥 그 감방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명박은 재산을 환수시켜갖고 그것이 정의고 진리 아니겠어요. 정치보복 중단하라는 이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한쪽에서 힘없이 묻혔습니다. 힘내세요라는 지지자 목소리는 하나 없는, 구속하라는 날카로운 목소리만 울려 퍼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쓸쓸하고 황량한 검찰 소환길. 대한민국은 오늘 그렇게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라는 불우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셀러리맨 신화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다시 뇌물 혐의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생을 일련의 사자 성어로 정리해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정한솔 기자입니다. 갓난신고, 몹시 고되고 어렵고 맵고 쓰다. 큰 고생을 이르는 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년과 청년기는 이 갓난신고 넉자로 정리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4남 3녀 중 5째로 태어난 이 전 대통령은 광복 후 귀국해 포항에 정착합니다. 뻥튀기 장사와 환경미화원을 해가며 학교를 다녔지만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6개월을 복역하고 풀려납니다. 지독한 가난의 학생운동 전과자. 청년 이명박은 우여곡절 끝에 1965년 정주영의 현대건설에 입사합니다. 일취월장, 나날이 자라고 다달이 발전하다. 현대건설 사원 이명박은 그야말로 나날이 일취월장하며 셀러리맨의 신화가 됩니다. 입사 5년 만에 이사, 12년 만에 사장, 23년 만에 회장. 1990년 유인촌 주연 KBS 드라마 야망의 세월은 셀러리맨 신화 이명박을 당대의 전설로 만듭니다.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크게 진부하다. 정치판에 뛰어든 이명박은 문자 그대로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보입니다. 1992년 정주영 회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이명박은 정 회장과 결별하고 민주자유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합니다. 1996년 4월 치러진 15대 총선에서 정치 신인 이명박은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이종찬, 노무현 등 당대의 정치 거물들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일약 정치판의 풍운화로 떠오릅니다. 권토중래, 실패에 굴하지 않고 지축을 흔들며 다시 돌아오다. 199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명박은 1999년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확정받고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모두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2000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2년 뒤인 2002년 6월 민선 3기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을 뚝심있게 추진, 불도저 시장이라는 평가를 얻습니다. 화룡점정, 용을 그리며 마지막 눈을 찍어 넣다. 이명박 인생의 최대 정점, 대통령 당선입니다. 2007년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명박은 BBK 의혹 등 여러 악재를 뚫고 2위와 531만 표 차이로 대선 압승.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항룡 유해, 하늘 끝까지 오른 용은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 주역에 나오는 말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취지입니다. 경제 대통령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취임 직후부터 고소형 인사, 광우병 사태, 4대강 사업 논란 등으로 국정은 삐걱거리고 지지율은 한 자릿수까지 추락합니다. 이후에도 상황이니 방통대군이니 자원비리 등 사자방 의혹이니 이런저런 논란과 추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결국 뇌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참담하다. 이런 일은 역사에서 자신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며 고개를 숙인 이명박 전 대통령. 천라지망,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나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정한솔이었습니다. 옛 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나온 날,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모두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기획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40년 2년을 이어온 이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는 마치 남 얘기하듯 했다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구속수감 중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수의 대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왔습니다. 많이 안정된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취재진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수억 원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방조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묵묵히 듣고 난 뒤 김 전 기획관은 재판부가 모두 발언 기회를 주자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먼저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전후 사정이 어찌됐든 우를 범해 국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그러면서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남은 여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전부 시인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1년 선배로 40년 넘게 인연을 맺었던 김 전 기획관은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마치 남 얘기하듯 묘사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어지는 일정 동안 사건 전모가 국민 여러분께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남은 수사 및 재판 일정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검찰 소환과 조사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는 일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개 숙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모두 발언을 드린다며 마지막까지 재판부와 검찰,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그리 복잡한 게 아니라며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 달 19일부터 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심하고 사건 전모가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옛 죽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증언을 쏟아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논란이 점입가경, 혼돈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얘기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동안 경과를 간략히 좀 복기를 해볼까요? 네, 프레시아는 지난 7일 정봉주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레싱턴 호텔에서 기자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네. 입맞춤을 하려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봉주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 네. 프레시아는 다시 재반박을 하는 등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네. 정봉주는 22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뭐 여대생과 둘이 만난 적 자체가 없다는 뭐 정봉주랑 그날 갔었고 성추행이 있었다는 프레시안이랑 민국파 뭐 어느 한쪽은 분명히 사실이 아닐 텐데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장을 제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를 문제 삼고 네.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뭐 언론사가 어디가 대상이 된 건가요? 네, 프레시안 그리고 중앙일보 그리고 한겨레 등에 소속된 기사 6명이 대상입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뭐 검찰 손으로 넘어갔는데 카드 사용 내역이나 뭐 통화 기록 같은 거 조회해 보면은 그날 거기 갔었는지 어땠는지 금방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역이 조회가 네. 가능하다면 사실관계는 금방 밝혀질 것인데요. 다만 네. 이 성추행을 했던 날짜가 네. 2011년 12월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호텔 CCTV 기록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정봉주가 그곳에서 현금을 사용했다면 카드 내역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이런 경우 검찰은 통상 어떻게 사실관계를 입증을 하나요?
우선 관련된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이메일을 제시를 하고 있고 정봉주 측에서는 사진 등을 또 물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이 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고소 관련해서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두 번째로 폭로한 여성이 오늘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전지사가 설립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인 이 여성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안전지사로부터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위계 등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3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법개혁의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부장판사 출신 성창익 변호사가 법원개혁의 과제와 입법 방향을, 이창수 법원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사법행정의 민주적 참여와 통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한국공법학회는 다음 달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헌법 개정을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엽니다. 통치구조, 기본권, 지방자치, 경제조항 등 4개의 개헌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을 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영어 연수과정 참여 희망자를 21일까지 모집합니다. 법률영어의 핵심 표현을 익히고 국제법률서비스 사례 연구를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3일부터 일주일에 90분씩 총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3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